부부의 케미. 짧게 어떤 부부였다? 예, 정말 배려가 넘치는 예, 그런 호흡이었다. 이 두 부부만의 매력 뭡니까, 지원 씨? 저희 부부는 화가 많습니다. 화가 많은데 건강하게 화를 내고 표현하는 아주 소통이 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통을 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그 이름처럼 그 홍팀, 백팀 예, 그런 경쟁을 하듯이 뭐 시합을 할 때도 있지. 미운정, 고운정, 막 단맛, 쓴맛, 짠맛 예, 맛집이다. 자, 그렇다면 저쪽 부부, 우리 부부만의 매력. 저희 부부는요, 결혼을 했지만 연애의 설렘과 풋풋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, 또 아기가 있지만 연애하는 기분으로 볼 때마다 설레고 가슴이 떨리고 그런 부부의 매력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동현 씨도? 예, 저희는 아주 뭐 저희는 화가 없습니다. 화가 났다가도 서로 얼굴만 보면 화가 풀려서 그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아주 불처럼 뜨겁고 끈끈하게 사랑을 나누는, 이게 밥도 혼자 안 먹습니다. 야, 저희 손이 없어도 돼요. 서로 먹여주거든요. 서로 먹여주고, 닦아주고. 네, 닦아주고, 챙겨주고, 살펴주고. 자, 지금 중간에서 너무 외로워 보이고. 박성훈 씨, 박성훈 씨, 어느 쪽 커플이 더 끌려요? 어느 쪽 커플이 끌리냐고요? 아,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게 두 커플의 매력이 너무 이렇게 달라가지고, 여기 뭐 불같이 다투기도 하지만 또 애절한 그런 커플이고, 사랑. 여긴 또 귀엽고, 이제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운 또 그런 커플이라서, 고르기가, 한 팀을 딱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모든 매력이 다 있다. 네, 제가 좀 갑자기 생각났는데, 제가 이렇게 다섯 명의 톡방을 만들었어요. 근데, 왜 다섯 명이지? 여섯 명이어야 되는데, 내가 혼자구나.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많이 외롭습니다, 여러분. 자, 지금 뭐 톡방.